블랙리스트는 혹시 아버지의 유산이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후폭풍이 참 거셉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단순히 블랙리스트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과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요.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시인 고은 선생입니다. 화제의 인물인 고영태 씨의 가족사를 작품에 담았던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잠시 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광주에 볼일 보러가 영 돌아올 줄 몰랐지. 광주교도소 안매장터 흙구덩이 속에서 죽음으로 거기 있었지. 다사다이 어쩌라고 이렇게 누워만 있어. 살려고 나섰다, 버둥쳤다. 식당 허드렛 일, 방직공장 3교대 근무, 가릴 것 없었다. 막내놈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걸고 돌아왔다. 네, 고은 시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건데 왜 오른 건가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한 걸로 해서 지금 올랐다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고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은 시인께서는 나는 그런 문재인 지지한 적 없다고, 애시당초에 내가 무슨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정치적 행위로, 그런 따위의 행동으로, 그런 그 시인으로, 그 문인으로 분리되는 게 싫어서 아예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돼서 내가 저기 뭐냐,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는데 굉장히 지금 붕괴하고 계시죠. 아니, 뭐, 얘기, 일부 언론가의 보도를 보니까 저렇게 좀 심한 말도 좀 하시면서 다음 게좀더 셉니다. 그러니까, 천박한 야만이다, 구역질 나는 정부인가 뭐알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 고은 선생 말고도 블랙리스트 또 하나 있습니다. 유명인 가운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연극인 손숙 씨, 오늘 한 언론과 이렇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누가 좀 뭐 도와달라 이래도 저는 정말 단호히 거절했거든요. 전 방송 중이라 못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제가 박근혜 캠프에 들어간다는 뉴스까지 뜬 적이 있어요. 이번에 저는 가능한 대로 정말 그 어느 쪽뭐 휩쓸리지 않고 예. 그러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그냥 명단 올라갈 줄 알았으면 좀 도와드릴 걸. 차라리. 차라리. 너무 죄송하네. 명단 올라갈 줄 알았으면 차라리 도와드릴 거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뭔가 생각이 많이 드는 얘기인 것. 일단 뭐 저거는 뭐 일단 재치 있게 넘기신 건데, 정 의원님. 그냥 단순히 블랙리스트를 최순실이 만들었다 뭐 이런 보도를 떠나서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물론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블랙리스트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만 한거 아니에요.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해서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죠. 그때 늘어난 중산층들이 결국은 이 빵만으로는 살수 없다 해가지고 민주화의 그 하나의 그 태동하는 그런 모태가 됐죠. 결국 침묵하는 넥타이 부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87년에 민주화가 가능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박정희 시대의 긍정적 유산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농단 그 사람들 정말 엄청난 비용을 치렀겠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문당합니까? 아, 이거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하나도 있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기춘 저 비서실장, 조윤선 수석, 뭐 정관주 모철민하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예요. 본인들이 사회에 기여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로부터 받은 거 많아요. 근데 이렇게밖에 못 합니까? 고문하는 것도 아닌데 목을 내놓더라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못 했으니까 이런 상황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도 똑같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사실이라면. 세 번째, 지금 블랙리스트 얘기하는데요. 노무현 정권 때 화이트리스트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권하고 좀더그 케미가 맞으면 마구 도와줬잖아요. 이것도 나쁜 거예요. 물론 화이트리스트가 블랙리스트보다 조금 덜 나쁠지 모르지만 이게 또 무슨 문제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엄청나게 훼손하는 거죠. 의사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알겠습니다. 2016년에 이런 블랙리스트가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예, 고 박사님, 사실 저는 이 금지곡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데 박정희 정권 때 금지곡이 많았다면서요? 금지곡뿐이 아니죠. 모든 곳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뭐, 복장 단속, 그러니까 장발에서부터 미니스커트 단속까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뭐, 특히
유행가, 이렇게 대중가요에 있어서는 좀 불온하다 할까? 저항적 의미를 담은 것들은 다 금지곡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뭐 우리가 제일 거예요? 잘하는 게 김민기 아침이슬, 또 죄송합니다. 신중현의 미인이라든가 송창식의 왜 불러 이런 거 다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그 노래잖아요. 네, 그럼 또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 김,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작은데 이게 조금 뭔가 나를 비웃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금지했고,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유명하신 좀 대머리가 되신 그 배우는 전두환 대통령 모습이 비슷하게갖고 50 내에 못 나왔잖아요. 박용식 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뭐 그때는 방공을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월남 월북한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라든가 뭐 대표적인 게 뭐 이태준 씨라든가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등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의 작품과 시 뭐 다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금지를 시켰고 특히 언론에 대한 탄압도 특히 유신 3공화국 때도 뭐 일부 있었습니다만 4공화국 들어서는 언론은 완전히 제갈을 물렸죠. 그 대표적인 게 동아일보의 광고 탄압 아닙니까? 70년대 광고 탄압. 그리고 그렇죠. 1966년도에는 경향신문이 반정부 언론이라고 해서 강제로 팔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 듣는 아침이슬. 그리고 이제 송창식 왜 불러 이런 건요, 기분 나쁘다 퇴폐적이라고 해서 그냥 금지시켰어요. 양현 씨가 얼마 전에 아침이슬하고 상록수는 촛불 집회 때 뭐 부르기도 했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박사모 등이 참여한 맞불 집회에서 불려졌던 이 노래 때문에 이제 박정희 시대의 문학의 탄압에 또 한 차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 곡이 신중현 씨의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곡인데 어떤 사연이 있다면서요? 예, 아들 입장에서는 저게 보수 집회에서 불려지는 게 정말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신중현 씨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를 찬양하는, 그러니까 각하를 위한 곡을 만들어달라고 한 겁니다. 신중현 씨는 권력자를 위한 곡은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일단 거부를 하니까 또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좀 다칠지 모른다.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또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현 씨는 권력자를 찬양하는 노래는 만들 수 없다라고 보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중현 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곡들이 그냥 다 줄줄이 그냥 다 금지곡이 되는 겁니다. 뭐 미인이라든지 뭐 거짓말이니 뭐 그 당시에 뭐 김추자 씨가 불렀던 거짓말도 그때 다 같이 함께 금지곡이 되었는데 다 그 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금지곡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금지곡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현 씨는 정말 어떻게 이런 어떤 권력의 압박이나 이런 것, 협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력자를 위한 곡은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곡은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권력자에 대한 어떤 항거하는 어떤 심리로 만든 게 바로 아름다운 강산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뭐 탄핵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보수 집회에서 불려질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라고 하고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한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입니다. 보수 단체 보수 집회 그러시는데 친박 단체 친박 집회죠. 이건 보수 단체 보수 집회라고 그 일방적으로 매도하기에는 정정하겠습니다. 보수라는 가치가 좋은 가치인데 네. 친박 단체로 할게요. 예. 네. 그래서 이 저 아름다운 강산 노래 말고도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이 사람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 11.6을 다룬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화면 보시죠. 내가 쏘은 바로 행동 개시야. 걱정 마십시오 박하. 캄보디아에서는요 1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우리도 한 만 명 딱 만 명만 땡크로 그냥 깔아버리면 까짓 거 충분합니다. 야 임마 차 실장. 어? 만 명? 만 명. 너 하나 죽으면 돼. 뭐고? 나야. 저게 이제
1979년 10월 26일에 공정동 안가에서 있었던 영화한 주연이 백윤식 씨인데 저분도 블랙리스트 설도 있었어요. 자, 지금 뭐 아름다운 강산부터 뭐 예전 얘기까지 쭉 했던 이유 다시 본질을 가볼게요. 민영선. 예. 이게 최순실 씨가 블랙리스트를 입김을 불어놨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왜 그렇죠. 최순실 씨는 블랙리스트가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먼저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 지금 또 나온 얘기가 국정원의 휴민트 인적 정보 그 아이오 이쪽이 또 관여했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했으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도 또 이렇게 정치에 개입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큰 예.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대로 최순실 씨는 왜 블랙리스트가 필요했을까? 지원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 빼먹으려고 한 거죠. 한 말씀으로 드리면은요. 그래서 원래 문체부, 정부에서 각종 그 NG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민간 예술단체라든지 또 이게 민간 같이 하는 예술단체, 그 다음에 예술인의 그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능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예. 그 최순실 씨 본인이 만든 그 참여회사들, 또 그 단체들한테 많은 돈이 오갈 수 있도록 다른 데는 아예 돈이 안 가도록 자르기 위해서 돈이 줘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 단체를 갖다가 리스트를 작성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최순실 씨의 사적 이해관계. 그 최순실 씨 마음에 들면은 살아나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없어지는 이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이 블랙리스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부에나 있으면 딱 떨어지는 블랙리스트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지금 동아일보 일면에 잘 봤습니다만은 최순실 씨가 완전히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하고 호불호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정부 지원을 본인이 관계되고 본인이 관계되는 그 회사나 이런 데에서 독식하려고 만들어 놓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블랙리스트를 뭐 지시한 게 최순실 씨라면 그 해당 구상을 실현하고 구체적 지시를 한 게 김기춘 전 실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거기 안에 포함됐어요? 아마 이제 김기춘 실장은 요번에 그 김영환 전 민정수석 그 일기장에 보여지는 그 지시사항들도 그렇고 또 김기춘 실장이 굉장히 명민한 법률가이면서 10월 유신 그 대한민국의 아주 극단의 어떤 권위주의 독재의 조문 작업에 젊은 나이에 또 참여한 그런 전력도 있고 또 박근혜 정부가 그런 모습을 자꾸 언뜻언뜻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실장으로서 왕실장 또는 뭐 기춘 대원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관료 조직이라든지 청와대 조직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이 블랙리스트에 뭐 한 뭐 100명, 10명도 아니고 만 명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블랙리스트에 오를 필요가 없는 인사들까지도 올라가 있다. 이거는 그만큼 정권이 뭐 이런 공작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작의 내용에 있어서도 얼마나 어설프고 정교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차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농단 사건에서 이제 몇몇 인사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힌 인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김기춘 실장 또 우병우 수석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회자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 블랙리스트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설도 도는 이제 배우 정우성 씨도 얼마 전에 공개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들어보시죠. 박근혜 앞으로 나와! 박근혜 앞으로 나와! 박근혜 앞으로 나와! 권력 뒤에 숨어서 아주 그 우아한 척, 품위 있는 척 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그런 그 불합리하고 비정당성인, 부당하고 비도덕적인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처절한 폭력으로 다가갔는지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했거든요. 이게 배우 정우성 씨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 데는 이제 영화 변호인을 제작에 좀 여러 가지로 좀 관여했다 뭐 이런 제작 관련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다시 정우성 씨에게서 다시 본질로 가보면 유진영 전 문체부 장관이 영화 변호인에 대한 김기춘 전 실장의 실적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변호인을 비롯해서 뭐 많은 그런 영화들 그런 걸 만드는 그 회사를 왜 제재를 안 하느냐. 김기춘 실장한테 뭐 수시로 이 쯧쯧 혀를 차고 이렇게 굉장히 걱정하는 표정을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그 왜 지원을 하느냐. 아. 왜 제재를 하지 않느냐. 예. 라는 요구를 김기춘 실장이 직접. 네,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정권 변호인이란 영화를 참 싫어했던 것 같은데 배우 송강호 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호인 출연 뒤에 차기작 섭외가 끊겼다.
실제로 이렇게 네이버에 배우 송강호 씨를 치고 네. 그 출연작들 이렇게 보니까 딱 2013년도 이후로 뚝 끊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이후로는 정말 주연급이나 뭐 이런 데에 뭐 섭외가 되질 않았던 걸 보면 실제로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정우성 씨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변호인에 출연을 하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출연하고 싶은데 맞는 정우성 씨 이름이 올라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정우성 씨가 생각하기로는 본인이 그것 때문에 제작 투자의 일부 참여한 것 때문에 본인도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방금 유진룡 전 장관이 이야기한 저 이야기를 비추어 보면 실제 정권 차원에서 변호인의 뭐 제작에 참여하거나 제작사라든가 아니면 출연했던 어떤 배우들을 정말 배우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 왜냐하면 정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제 CJ 이미경 부회장에게는 수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경제수석이 수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퇴진해라, 퇴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구체적인 매우 구체적인 어떤 협박까지 하는 걸 보면 정권 입장에서는 뭐 이런 배우 하나 뭐 사실은 밥줄 끊는다 이야기한 게 있지만 밥줄 끊는 건 일도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고박사님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 키워드 얘기 다시.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 블랙리스트조차 뭐 금지고 금지가요 금지배우 뭐 좋습니다. 진짜 아버지 유산으로 생각하고 한 걸까요? 뭐 아버지한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뭐 부디 불식 간에. 그러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성인이 돼서 이렇게 퍼스트 레이드 역할을 한 기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4.5하고 그러니까 유신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 시절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왕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강력한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 모든 것을 뭐 다 통제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뭐 온갖 문화계, 예술계, 뭐 체육계, 언론계 할 것 없이 경제계까지 다 노동계까지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서 국민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됐는데 그 시절에 아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그러한 자기 아버지의 행위가 당연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예,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뭐 재벌에서도 돈 걷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또 이어졌고 이 블랙리스트도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아이디어를 지금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은 최순실 씨가 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그 좌파 문학의 좌파 척결을 내세운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정무수석 실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국민소통비서관이 만들어서 당시 모철민 교육문화수석한테 가서 그 교육문화수석이 문체부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해서 그 산하 뭐 문화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화지원센터 이런 쪽으로 가서 일괄적으로 실행에 집행에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겠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판박인 블랙리스트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정치권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봅니다.